근데 이게 2억이라니 말이 돼요? 내 건물을 소유하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낙찰을 3분의 1 가격에 받으면 너무 좋은 거죠. 인생을 마음껏 누려봐. 나이야 멋지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와 있습니다. 바닷가가 주위에 있고 제 뒤로 보이는 저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이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천에서 약간 섬마을인 거잖아요. 등기상에는 근린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가와 주거시설이 복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7억 900에 나왔었어요. 인천이긴 하지만 섬마을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서 유찰이 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억 4,300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3분의 1 가격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경매로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물건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매가 좋은 게 뭐예요? 시세로 사는 금액보다 저렴하게 사는 게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주위를 한번 보시면은 상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렇게 다가구 건물 빌라 같은 예, 물건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에 경기도에 빌라 한 채 값이거든요. 내 건물을 소유하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와 보시죠. 분홍색 건물인데요. 엄청 건물이 커요.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 2층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1층이에요. 지하가 없고 이렇게 1층으로 되어 있어요. 핑크색 이 건물하고 옆에 보시면 또 2층짜리 판넬로 지은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경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만 해도 274평이나 돼요. 274평의 주차장이랑 판넬이 있는 이 건물까지 다 포함이고요. 그리고 건물은 250평이 넘습니다. 다 합하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는 누군가에게 이런 물건이 필요해서 저렴한 금액에 낙찰을 받게 해줄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여기는 이제 숙소나 이런 곳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전기시설 같은 거 있는 걸 보면은 전기공사를 했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시설이 웬만큼은 다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기사분들이 여기서 숙식도 하고 사무실로도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근데 굉장히 땅이 넓죠? 건물도 크게. 근데 이게 2억이라니 말이 돼요? 정말 필요하신 분한테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서해건설 전기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제 전기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넣어둔 상태고 위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2층인 거예요. 여기는 1층이에요. 지금 지하가 아니고. 이쪽으로 이제 와보시면 보시면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해서 장독대도 있고 하는 걸 보면은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세입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어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창고인데 제시외 건물로 해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창고예요. 어우, 여기는 훈훈하네요. 엄청 따뜻하네요. 추워가지고 입김이 막 나오는데 여기는 엄청 훈훈하네요. 보일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기에는 지금 누가 살고 계셔가지고 지금 불이 켜있네요. 그쵸?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이제 2층이 되는 거죠. 올라가면 네일샵도 있어요. 보면은 네일샵도 있는 걸로 나오죠. 누가 곡감을 저렇게 걸어놨네요. 아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말려놓은 것 같아요. 주인이 경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청소나 깔끔하게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관리만 깔끔하게 잘 한다면 일단 외관은 제가 볼 때 크게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쪽은 뭐 좀 잡다한 짐들이 많이 있네요. 203호. 여기는 202호. 201호.
그 다음에 여기는 200호. 근데 안에 들어와 보면 되게 훈훈해요. 온기가 다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2층은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복도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데 보면은 뭐 금이 가거나 그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페인트 칠하고 청소만 좀 잘한다 그러면 다시 깨끗한 건물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301호. 두 개, 네 개. 네 개 호실이 2층에 있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다 거주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업도 하시고 주거로도 쓰시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3층인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어딘지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아, 옥상이네요. 건물은 아까 1층과 2층, 그 다음에 3층 하고 이렇게 옥상이 엄청 넓죠? 여기 옥상에 창고, 경매는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바닥을 보면은 비교적 방수 처리는 그렇게 낡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비가 새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호실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저런 이제 안테나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하고 방수 공사 다시 한번 하고 카페 정원 같은 거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근처에 회사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를 뭐 회사 사옥으로 쓰셔도 되고 여기를 카페테리아 같이 만들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예쁜 정원으로 만들어도 옥상이 뷰가 좋으니까 이 옥상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리 분석과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려가 볼게요. 권리 분석을 좀 잠깐 해드리자고 하면은요, 이 건물은 지금 200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은 조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인이 전부 다 전세를 놨어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편이잖아요. 1층은 좀 여러 개가 있고 그 2층 같은 경우에 한 2천만 원씩 보증금을 받아서 각각 이렇게 세를 줬고 각 호실이 4개 있었잖아요. 3층에 6천만 원씩 이렇게 세를 주시고 전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월세는 받는 데가 하나도 없고 다 전세로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지금 빈대가 없고 다 세가 나가 있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입자들도 다 후순이어가지고 명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낙찰자분이 돈을 내주셔야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경매라는 건 입찰을 하기 전까지 항상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근처에 바닷가도 제가 한번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아까는 이제 밖에서 너무 요즘에 날씨가 추워져서 입이 얼어가지고 말을 잘 못했는데 바닷가 앞에 카페에 와서 여러분들께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영흥면은 말하자면은 한전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따른 하청업체들도 여기에 엄청 많이 있어요. 보여드렸던 그 물건도 바로 그 한전에 소속된 회사가 들어와 있었던 그 물건이었거든요. 그렇게 하청업체들 중에 혹시 사옥이 필요하시거나 또 직원들의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낙찰을 3분의 1 가격에 받으면 너무 좋은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바닷가 근처에서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임대사업도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달씩, 1년씩 이렇게 계속 계약을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아요.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1층에 이제 방이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층에도 한 5, 6개가 있었죠. 그 다음에 3층에도 4개 호실이 크게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사무실과 아니면 이제 숙식 하시는 기숙사로 새로 주신다 그러면 2억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방 하나에 30만 원만 주신다고 해도 엄청난 수익인 거죠. 최소한 여기서 250에서 300 정도의 생활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바닷가에서 하시면서, 수도권이잖아요, 인천인데, 임대 사업도 하시면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집에서 제가 거주한다고 하면 저는 3층이 좀 넓은 것 같아요. 4개 호실밖에 없으니까 2개 호실만 터가지고 주인이 거주하면서, 아까 제가 옥상에서 또 엄청 크게 보여드렸잖아요. 그 옥상을 잘만 활용을 한다 그러면 예쁜 장소로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라든지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옥상이었던 것 같아요. 넓어가지고 좋았어요. 그 뷰도 좋았잖아요, 옥상이. 그런 옥상을 요즘엔 참 보기 어렵거든요. 장점이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거주도 하시면서 또 내 사업도 하실 수 있고, 임대 수익도 하실 수 있고, 내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이런 건물들을 복마마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시는 재테크라든지 내 집을 장만하시는, 또 내 사옥을 장만하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맞춰서 낙찰을 받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세요. 경매는 어떻게 하느냐, 낙찰은 또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복마마가 운영하고 있는 메일옥션이라는 회사는 오랫동안 경매를 전문으로 해왔고요. 낙찰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를 얼마를 받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연회원으로 멤버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낙찰을 받고 싶어 하는 물건이 있으시면 그런 물건들을 추천도 해드리고,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시거나 임대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하시면 직원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말하자면 경매 기술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해서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복마마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옹진군 영흥면에 왔잖아요. 바다의 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복마마의 선물입니다. 여기가 서해바다라서 물은 좀 안쪽으로 들어갔지만 바다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높게 뜬 태양도 보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2021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올 한해도 복마마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복마마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올 한해 우리 구독자님들도 못다 이룬 소망들이 혹시 있으시다면은 다가오는 2022년도 새해에는 원하시는 꿈들을 다 이루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복마마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또 현장을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런 좋은 영상,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해주시니까 복마마는 힘이 나고요. 새해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앞으로도 이 복마마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